오늘은 대기의 물입니다. 자, 자, 어디에 있는 물? 물은 물인데 어디에 있는 물? 대기 중에 있는 물이다. 즉, 뭔 얘기하는 거야? 수증기 얘기하는 거야. 수증기. 수증기. 수증기는 고체요, 액체요, 기체요? 고체, 액체, 기체. 뭡니까? 기체죠, 기체. 기체. 그렇죠? 기체요. 자. 그래서 수증기라는 거는 뭐니까? 기체니까. 그럼 수증기라는 건 뭐가 기체가 되는 거야? 물이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수증기가 되는 거지. 그쵸? 수증기가 물 되는 것도 있겠지. 기체가 기체 되는 것도 있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해? 중1 때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기화와 액화 배웠죠. 기화와 액화. 기화라는 건 뭐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 기체가 액체 되는 과정은 뭐고? 액화였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뭐였어? 응고라는 게 있었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융해가 있었죠. 고체가 기체 되는 건 승화. 기체가 고체 되는 건 승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뭐라고 해? 다른 말로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수증기가 물 되는 걸 우리는 그럼 뭐라고 하죠? 액화였잖아. 뭉치는 거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응결이 되는 거다. 증발과 응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살펴보자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증발의 예시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증발. 우리 밖에 뭐 넣어놓나? 빨래 넣어놓지. 빨래는 물에 막 젖어있잖아. 근데 이걸 밖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뽀송뽀송해지죠. 이건 뭐야? 증발이 되는 거죠. 증발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응결이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 구름이 껴서 비 내리고. 분명히 하늘에는 무슨 관계 있나요? 하늘에 호수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물 떨어지나? 그런 거 알죠. 뭐에 해서? 구름이 생기고 거기서 비가 내리는 게 응결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게 있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아, 좀 전에 예시 들었듯이. 어떤 거였어? 수업 시간에 전에 선생님이 예시 들고 있었어요? 목욕탕에서 막 샤워기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거울에 뿌옇게 흐려지죠. 이 뿌옇게 흐려지고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 얘들이 뭉쳐가지고 물방울 되잖아. 이런 것도 뭐야? 응결의 예시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증발과 응결이 뭐하고 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저기 새우가 요즘 잘 헤엄치더라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 새우가 좀 많이 컸어. 이따 한번 봐봐.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미 컸어요. 다리도 먹고요. 여러 개 있는데. 보여요, 이제. 저기도 어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 새우가 다 빨아먹어서? 증발돼서 그렇죠. 물이 점점 어떻게 돼? 짜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예시가 있다라는 거. 증발 응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증발 현상, 응결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수증기량. 곡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 공기 중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증기량 곡선. 책에는 뭘로 나와있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거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증기량 곡선. 여러분이 이제 이 책에 나온 걸로 합시다. 포화.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어떤 곡선 위에는 선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기온.
여기 보통 기온은 도시에 섭씨 온도로 보통 잡아주고 여기는 뭐가 있어? 수증기랑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램이야, 그램. 여기 수증기량은 얼마 기준이냐면 얼마 기준이냐? 공기 1kg당 수증기 양이다. 공기 1kg당 수증기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그냥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같은 거 보게 될 때, 기말고사 때 아니면 3단을 보게 되면 요 그래프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거 보는 방법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선을 몇 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 그래프 여기다 이제 몇 가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X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볼게. A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요 A라는 지점이 돼요. 여기를 예를 들어 B 다른 색깔로 다시 표시해봐야지. 여기를 C 노란 선이 있어야겠지? 여기를 D 무슨 색깔이 뭐가 있을까? 여기를 E 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지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 포화 수증기랑 곡선이잖아요? 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포화 수증기. 포화라는 거는 뭐야? 포화라는 건 뭐예요? 포화라는 건 뭐예요? 휴민, 포화 뭐예요? 포화 뭔가, 포화. 가득? 찼다 라는 거죠. 포화의 반대, 아직 덜 찼다 라는 건 우리가 뭘로 표시? 불포화라고 하죠. 그치? 왜 그래? 왜 그래요? 너무 쉬운 걸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 수학여행의 피로가 덜 풀렸습니다. 약간 우리 윤서 눈이 풀린 것 같아. 자, A 지점을 놓고 봤을 때, 자, 보면은 A랑 지금 현재 봐봐요. A랑 C랑 E는 뭐가 동일해? A랑 C랑 E는 뭐가 동일해? 기온이 동일하죠. 기온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A랑 B랑 D는 뭐가 동일합니까? 그렇지, 수증기 양이 동일해요. 그럴 때 이제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먼저 볼 건 뭐냐, A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A라고 하는 거는 즉 여기 요 선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상대 습도가 100%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설명해 줄 건데, 자, 이 A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기온을 예를 들어서 20도C라고 해볼게요. 20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한 15, 여기를 한25 정도로 한번 놔봅시다. 한번 놔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는 한 15g, 여기를 한 10g, 여기 2를 한 5g 정도로 한번 놔볼게요. 알겠죠? 5g 정도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자. 아, A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20도씨에 수증기량이 10이야. 그럼 지금 현재 A 공기가 지금 1kg이 있다면
A공기 1kg 속에는 지금 수증기가 얼마 있다? 얼마 있다라는 얘기예요. A공기 1kg 속에는 수증기가 얼마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10이라는 얘기는 10g 있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렇잖아. 1kg당 수증기 양이니까 10g 있다 얘기지. 내 말이 어렵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A공기 1kg 10g 있는데 대체로 공기라고 하는 거는 공기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되나 봤더니 A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를 뭐 하고 싶냐면 A공기를 포화를 한번 시켜보고 싶어. 포화. 공기 속에 수증기가 가득 차게 하고 싶어. 여기서 이제 포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포화라는 건 뭐냐면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의 최대치를 얘기해요. 포화가 되었다는 최대치. 그러면 자 봐봐. 이게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거든요. 그럼 봐봐.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 곡선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야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많아진다라는 거. 그럼 내가 지금 A공기를 포화를 키우고 싶어. 그럼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A공기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방법은 몇 가지? 보기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이 곡선에 닿으면 되거든요. A공기가 닿도록 해야 돼. 방법은 몇 가지 있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방법은 수증기량을 늘리던지 아니면 온도를 낮추던지 해야 돼. 하면 될 거 아니야. 포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는 뭐다? 수증기량을 어떻게 하거나 늘리거나.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 온도를 낮추면 된다. 왜? A공기가 아직 불포화된 상태니까. 그쵸? 그 수증기량을 늘리던지 아니면 온도를 낮춰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 수증기량을 늘려보는 방법을 쓴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A공기를 수증기량을 늘리면 이제 어디 어떻게 돼요? 수증기량을 늘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C공기가 되는 거죠. C공기가 돼서 뭐가 되냐? 포화가 되고 나면 포화가 되고 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상계도가 100이다 라고 하는 거야. 습도가 100이다 라는 건 뭐냐면 포화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라는 거지. 그럼 포화가 되고 나서 이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가게 돼. 이 수증기만큼 이 수증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더 이상 수증기를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은 액체로 바뀌는 거지. 지금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들어서 뭘 만든다? 비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방법. 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죠. A를 어디로? B로 보내는 거야. A를 B로 보내면 어떻게 돼? 이거는 온도만 낮춰요. 온도만 낮췄더니 어떻게 돼? 수증기량 곡선, 포화수증기량 곡선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 맞닿게 되죠. B에 맞닿습니다. 온도를 계속 낮추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여기가 10도야. 10도일 때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먹으면 돼? 요만큼만 포화가 돼. 그럼 나머지 이만큼, 여기 한 7이라고 해보자면 여기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이만큼 뭐가 되겠어? B가 된다. 여기도 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더라. 이게 뭐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예요. 공기는 자 지표면에 있는 공기, 대류권에 있는 공기는 아래가 뜨거워요, 위가 뜨거워요. 대류권 아래가 더 뜨겁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럼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지. 낮아지면 포화수증기량 곡선이 어떻게 돼? 떨어지니까 맞닿게 돼서 구름을 형성을 하고 습도가 100이 되면 비를 형성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승리량을 높이거나 온도를 낮춰주면 공기는 뭐가 되죠? 포화되더라. 포화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포화되고 남는 수증기는 뭐가 돼서? 뭉쳐서 비가 돼서 떨어진다. 지금 뭐가 된다? 응결이 되더라. 이때 응결된 건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현재 A는 얼마의 수증기를 갖고 있어? A는 얼마의 수증기? 지금 A라고 하는 건 얼마의 수증기를 지금 갖고 있나요? 아까 10g 가지고 있었지. 그쵸? A는 10g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요.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럼 A가 포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증기는 얼마였어? C에 도달할 때 여기는 얼마였어요? 수증기량이 얼마야? 15지. 그쵸? 그래서 15g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A가 뭐 될 때? 포화될 때의 수증기량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포화 수증기량.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A. 아까 A. 몇 도였어요? 온도가 몇 도야? 20도씨죠. 20도씨. 이거는 뭐야? 현재 온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20도는 현재 온도죠. 근데 온도를 어디까지 낮추면 포화가 됐어. 15도까지 낮추면 포화가 됐죠. 그러면 포화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습도가 100이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물방울이 생기겠죠.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런 물방울을 뭐라 그래? 이슬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도? 15도씨에 이르게 되면 포화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슬점이다 라고 불러요. 의미 구분을 잘 해야 돼.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슬이 맺히는 온도다라는 거야.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얘기해요. 이슬점이라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 한번 잘 봐봐요. 현재 수증기량이 지금 같은 게 뭐 있었어? 수증기량이 동일한 게. A, B, D가 있었죠. 그럼 얘네 셋은 뭐가 같아? 현재 수증기량이 같지. 그러면 A의 아까 포화 수증기량 얼마였어? 15g이었죠. A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15g이죠. 15죠, 15. 응? B는 얼마야? 포화 수증기량이. 10이죠. B는 얼마야? 쭉 위로 올라가지. 여기를 한 얼마 정도 가볼까요? 50, 15, 20, 한 25로 나와봅시다. 여기는 얼마야? 25가 되는 거지. 수증기랑 같더라도 포화 수증기랑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A, C, E. 기온이 다 같죠? 기온이 같을 때 그러면 각각의 이슬점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A의 이슬점 얼마입니까? 온도만 낮추면 되죠. 어디에 맞나? 15도에 맞나죠. C는? C는? 이슬점이 얼마예요? 20도죠? E는? 어, 너무 많네. 이슬점 없네. 구하기가 좀 애매하죠.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 다시 할까? 아, 5도로 하십시다. 여기 이슬점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계속 볼 건 이거예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 동일한 지점. 포화 수증기량이 동일한 지점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포화 수증기량이 지금 동일한. 포화 수증기량이 동일한. A, C,
이는 뭐가 동이네? A, C, E는 지금 포화순이랑이 동일하죠? 다 얼마야? 15죠. 그 다음에 자 이슬점이 동일한 지점은 어디 있어요? A랑 B랑 D임을 확인할 수 있죠. A, B, D 인가 할 수 있죠? A, B, D라는 건 이슬점은 지금 동일하고 이슬점은 동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 B는 아까 뭐였어? 수증기량이 동일한 애들이었잖아. 그럼 수증기량이 같으면 뭐는 같다? 이슬점은 동일하다. 그 다음 기온이 동일할 경우에는 뭐는 같다? A, C, E 뭐는 같다? 포화순기량은 동일하다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까 이거를 상대 습도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이 상대 습도라는 개념은 그럼 어떻게 뽑아낼 거냐. 상대 습도라는 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지. 이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A의 상대 습도를 알고 싶어요. A의 상대 습도. A의 상대 습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거냐. 포화순기량. 포화순기량 분에 뭘 해주는 거냐. 현재 순기량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어? 상대 습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내 위가 울부짖고 있어. 밥을 내놓으네. 아침에 빵 먹고 왔던. 자, 그럼 구해봅시다. A의 상대 습도. A의 상대 습도 한번 구해봅시다. A의 상대습도 한번 구해봅시다. A의 상대습도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지금 A의 현재 순기량은 얼마였어? 10g이죠? 10g이죠? 10g. 포화 순기량 얼마예요? 15g이죠? 15g. 즉 상대습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지.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야? 67% 정도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 상대수는 100을 정도 퍼센트 붙여줘야죠. 약 67%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습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뭐하다 축축하다 축축한 날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한 날씨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습은한 날씨 건조한 날씨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이 습도가 높아요. 겨울이 습도가 높아요. 여름이 습도가 높죠? 그게 어때?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합니다. 여름은 찜통더위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 진짜 찜통이 살고 있는 것 같지. 겨울엔 어때? 건조하니까 어떻게? 손발이 막 쫙쫙 갈라지잖아. 그래서 뭐해? 보습제 같은 거 많이 발라주죠. 핸드크림 같은 거 많이 발라주잖아요. 손발이 고생하니까. 건조해지면 이제 푸석푸석해지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도 뭐 있어요? 유분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건성, 지성 뭐 이런 얘기 하죠. 건성이라는 건 이제 많이 말라는 피부. 지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끈적끈적. 봄 어때? 약간 좀 맨들맨들하잖아. 반짝반짝한 피부들 있죠. 그런 거니까 이제 지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화순기랑 곡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다의 개념이 뭐냐면, 응결량이라는 게 있어요, 응결량. 얼마나 응결이 되느냐라는 거지. 이 응결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응결량. 응결량은 얼마의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느냐라는 거지. 얼마의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느냐. A를 내가 싶습니다.
이슬장을 지나서 냉각시키게 되면 이슬장을 지나서 냉각시키는 거 어떻게 돼? 성격도 여기가 100이잖아. 그쵸? 그니까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어 내리는 거죠. 그럼 지금 얼마야? A의 앵글이야. 앵글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3g이 되는 거지. 1kg당 3g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구해요? A에서 20도에서의 A의 뭐? 수증기량. 현재 온도의 수증기량. 앵글량 어떻게 구하느냐? 현재 온도의 수증기량. 현재 온도의 현재 수증기량. 현재 온도의 현재 수증기량에서 그 다음에 어디? 냉각된 온도. 냉각시킨 온도 위. 빼기. 냉각시킨 온도 위. 어떠냐? 뭐만큼은 그래 유지가 돼? 포화 수증기량 만큼은 뭘로? 수증기로 있을 거 아니야? 남아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비가 되어 내리는 응결량이 되는 거야. 그럼 냉각시킨 온도에 뭐? 포화 수증기량 만큼을 빼준 게 뭐다? 응결량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말이 좀 빠져있죠? 말이 좀 어렵지? 의미는 알겠죠? 현재 온도의 현재 수증기량 10g에서 10g에서 그 다음에 이 냉각시킨 온도에 10도까지 냉각시켰다면 냉각시킨 온도에 포화 수증기량 만큼을 빼주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응? 그러면 알겠어? 응?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체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있어?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만큼을 빼준 게 응결량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보통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근데 꼭 이렇게 100%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응결돼서 물방울 만든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런 지점이 생기는 데 있고. 여기는 불포화잖아. 포화가 안 됐죠. 포화가 안 됐죠. 근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이건 뭐라고 해요? 과포화라고 해요. 과포화. 포화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지. 과포화가 된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 압력이 좀 세다거나 하는 경우는 과포화 된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여기 맨날 그래프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래프를 맨날 갖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뭐 있어? 혹시 그 학교에 하얗게 돼가지고, 하얀색 나무 돼가지고, 뭐 약간 세집처럼 생긴 거. 그림 좀 이해해줘요. 여기 보면은 가지고 이 온도계 두 개 달려 있고 그늘진 지역에 이렇게 있는 거 본 적 있을까? 그늘진 지역에 있는 거 학교 혹시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요즘에만 이런 거 안 만들었더라고. 이런 건 백엽상이라고 하는데 백엽상. 이 백엽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상대수도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수도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어요. 이 백엽상을 이용해서 상대수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까지만 어? 잠깐 쉽시다. 여러분 눈가에 피곤이 보여요.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백엽상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자, 이거는 뭘? 노란 거 써야지. 자, 건구 온도계와 건구 온도계와 그다음에 습구 온도계
원구스크 운동회를 이용한 상대 또 측정입니다. 이건 팩트인데 피처링 어떻게 쓰지? P.E.A.T. 피처 핏 바이 백엽상. 아까 얘 뭐라 한다고? 백엽상이라고 부른다고. 백엽상 같은 걸 지어가지고 여기다 보통 놓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뭘 이용해서 하냐면,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가. 온도계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 이상한 벌레가 세 개 하는데, 온도계에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온도계입니다. 자, 온도계. 근데, 이 두 개의 온도계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그냥 온도계를 매달아 놓고요, 하나는 여기를 뭐 해놓냐면 약간 물에 담가 놓습니다. 물에 온도, 물을 담가 놓습니다. 두 개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자, 얘를 뭐라고 해요? 얘는 건구 온도계, 얘는 습구 온도계라고 불러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아까 우리 상대 또 어떻게 측정했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으로 구했지. 응?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으로 구했단 말이야. 두 개가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다른데 뭘 이용을 하는 거냐면, 뭘 이용을 하느냐, 여기 지금 물이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온도가 좀 낮아. 한 요 정도 온도라고 치고, 여기 온도가 좀 높아요. 왜 그럼 여기 물을 채워서 온도를 측정하냐면, 물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수증기 응결해서 물이 된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온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증기가 포화가 됐을 때, 여긴 지금 현재의 뭐? 현재 수증기량에 대한 온도가 측정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0% 포화됐을 때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 실제로 여기 온도가 좀 낮아요. 좀 낮게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자, 제 1번. 1번 뭐하냐면 건구와 습구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건구 예를 들어 27도씨가 나왔고, 건구 예를 들어 27도씨고, 습구 온도계가 예를 들어서 24도씨가 나왔다고 쳐봐요. 건구 27도, 습구는 24도라고 한번 해봐.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 두 번째 온도 차이를 수정합니다. 몇 도 차이나? 3도씨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다음 세 번째 할 일은 뭐냐? 그 온도계 표가 있어요. 온도표를 이용해서 온도표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뭐? 습도를 측정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습도의 측정해가지고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를 보는 게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온도표가 있는데, 온도표의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온도표 위쪽. 위쪽은 여기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 위쪽은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습구 온도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습구 온도가 24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 차이가 3도 차다 라고 하면은 이 양쪽을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다? 여기가 바로 상대 습도가 되는 겁니다. 자,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건구가 몇 도, 습도가 몇 도로 나와 있어요. 건구 온도가 25도씨로 나와 있고, 습구가 몇 도씨로 나와 있습니까? 19도씨로 나와 있어요. 그럼 온도 차이가 몇 도예요? 6도씨 차이가 나죠?
온도까지 차이 주는 거야. 온도 차이가 6도씩 차이 나고 습도 19도면 몇 도나 상대 습도는? 57%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건구와 습구를 이용을 해서 온도 차이를 읽어낼 수가 있겠다.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맑은 날과 흐린 날에 변화 이슬점과 포화승기량의 변화 그리고 상대 습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맑은 날과 흐린 날에 각각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라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하루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루의 변화, 맑은 날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맑은 날. 맑은 날 같은 경우는 기온이 어때? 낮, 아침에는 어때요? 온도가 낮죠? 낮은 어떻게 돼? 낮은 온도가 높아지지. 기온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잖아. 이게 뭐예요? 기온이야, 기온. 기온입니다. 근데, 수증기량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맑은 날에. 수증기량은? 변화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수증기량은 변화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수증기량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일정해. 이게 뭐예요? 수증기량이에요. 수증기량은 별 변화가 없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맑은 날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는 거지. 습도. 습도는 어떻게 됐어? 아침이랑 밤에는 온도가 아무래도 어때? 낮지. 수증기량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상대 습도는 높게 나타나고 낮에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밤 되면 높아지는 거지. 이게 뭐예요? 상대 습도. 언제일 때? 맑은 날일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맑은 날, 다음날 맑으면 보통 안개가 끼죠. 안개나 이슬이 많이 맺히죠. 그럼 왜 그래? 밤에 어때?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일교차가 크잖아, 맑은 날에는. 아무래도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밤에는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슬이 맺히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그럼 흐린 날에 어떻게 되냐, 흐린 날. 흐린 날도 한번 볼게요. 흐린 날에 어떠냐면, 온도가 대체로 어때? 온도 변화가 많아요, 적어요? 기온 변화가 적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기온에는 크게 차이 안 나. 물이 많다. 그리고 수증기량은 어때? 수증기량은 대체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증기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습도가 어때, 습도가? 거의 높아. 좀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는 거지. 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때? 습도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흐린 날이 지속이 되고 구름이 껴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흐린 날 상황.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이슬점은 어떻게 될까? 이슬점은 어떻게 될까? 이슬점. 맑은 날은 이슬점이 들쑥날쑥할까요? 아니면 일정할까요?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니까. 그쵸? 네. 흐린 날, 이슬점이 일정할까?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할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면 왔다 갔다 할까요? 왔다 갔다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 봐봐. 여기는 수증기량이 많지? 그러니까 어때? 비 내려서 떨어지는 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비 내려서 떨어지는 게 생길 거 아니야? 수증기량이 줄어든다. 수증기량이 줄어들면 이슬점도 좀 낮아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비가 되어 내리면 이슬점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발생을 하죠. 이슬점의 변동이 좀 있죠, 흐린 날에는. 맑은 날에 이슬점이 거의 일정하고. 알겠어요? 일정이라는 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틀린 없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나는 좀 기점에 변동이 생기긴 생긴다. 어디보다 맑은 날보다는 좀 생긴다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수업 별로 잘 안 하고 있지? 수업 잘 하고 있어요? 수업 잘 나가고 있어 학교에서? 애들 다 퍼져가는 장난 아니지? 여러분의 지금 수업의 모습에서 그런 게 다 느껴져 지금. 굉장히 아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굉장히 팍팍한데요 라는 느낌이 딱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이번 주까지 쉴 수 없잖아. 그치? 응? 우리가 갈 길이 멀었어. 갈 길이 멀어.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아요. 힘낼 수 있죠? 힘낼 거죠? 아, 그나저나 점수 다 나왔어요? 슬슬 다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다음 주 나와? 윤서도 다음 주 나오나? 아, 나왔어? 괜찮게 나왔어요? 응. 전체적인 성적 좀 괜찮은 것 같아? 전교 1등 노려봐도 돼요? 아, 그 정도 아니야? 아, 전교 한 10등? 아, 그건 될 것 같아? 아닌데? 그 정도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형이 한 전교 한 100등? 뒤에서? 그건 아니지? 뭐야, 맞아? 이봐. 왜 이래? 아무튼. 기말에도 잘 봐야 될 것 같아. 기말에? 지금 점수는 한 10점씩은 더 올려야죠. 윤서 몇 점을 맞아야 되는 거야? 효민 씨 윤서 올릴 것까지 효민이가 올리면 되겠다. 윤서 올릴 만큼 올리고 남은 효민이가 올리세요. 알죠? 빨리 대답해라. 할 수 있죠?